스피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릴레이로 살펴볼 텐데요. 종목 보시면서 궁금한 게 생긴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종목 궁금증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오늘도 두 분께서 어떠한 종목을 선별해 오셨을지 그 종목부터 만나 뵙고 오겠습니다. 먼저 이성웅 차장의 오늘의 종목입니다. BHID 시작으로 YM텍, 파라다이스, JYP엔터,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5가지 종목이고요. 정우영 원장은 OCI, 에코프로 HN, 하나솔루션, 포스코엠텍, 레인보우 로보틱스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 종목이 공개됐습니다. 그럼 한 종목씩 릴레이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성웅 차장님의 첫 번째 종목 BHI인데 이 종목 지금 3거래일 동안 거의 한 50% 주가 상승 보였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접근해도 된다고 생각하셔 가져오신 걸까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이 올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7, 8월 달에 그 주가가 좀 오른 이후에 뭐 그 이후에 이제 9월 초부터 이제 주식시장도 안 좋았지만은 또 이제 그 폴란드 쪽에서 원전 수주 부분이 불발되면서 네. 원전 관련도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거든요. 한마디로 이 7, 8월 달에 그 올랐던 그 주가 수익률을 전부 다 반납하면서 지금 이제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과정에서 이제 원자력 뭐 관련 뭐 부품주도 그렇지만은 슬림화할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좀 생각이 되면서 이 슬림화하는 전략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부분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첫 번째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시장에서의 독보적 기술력 그리고 이 어떤 시장 지위가 좀 필요한다고 하는데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BHI이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 BHI 같은 경우에는 이제 HRSG 이쪽에서 원천 기술을 보유하면서 어떻게 보면 중소형 그 원자력 에 대한 이 부품주들 중에서도 가장 큰 어떤 메리트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오른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도 있었고 뭐 대우건설과의 수주 그리고 수입 LNG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도 여러 가지 삼박자가 대내외 환경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BHI가 흑자에 대한 어떤 실적으로 이 부분을 보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부분이 지금 흑자 전환에 대한 가능성이 더 빨라지면서 주가 먼저 선반영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며칠 동안에 주가 상승을 했을 때 조정받은 걸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조정이 아니죠. 한마디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있고요. 지금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판가 인상에 대한 부분이 본격화되고 수주 부분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뭐 BHI 같은 경우를 떠나서 원자력 같은 경우가 뭐 방산, 2차 전지, 그다음에 가장 큰 어떤 핫한 네. 땡! 알겠습니다. 네. BHI 같은 경우에는 급등이 아니고 주가가 회복세에 접어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첫 번째 종목 OCI 한번 확인해 볼 텐데 궁금한 게 어쨌든 네. 이 밸류 체인단에서 OCI보다는 뭐 하나솔루션 언급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OCI를 특별히 들고 온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자, 위치입니다. 네. 아, 주가의 위치요? 네, 네. 주가의 위치고 기술적으로도 네. 지금 현재 위치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웬만한 악재가 안 나온 이상 시장적 대외적인 환경이 안 나온 이상 여기서는 60일선 안착 그리고 내일부터 60일선 골드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수급적 그리고 오늘 아침 양지수 갭상승 났는데 전기전자 반도체뿐만 아니라 게임주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만은 오늘은 화학주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독특한 모습을 세게 좀 보고 계십니다. 롯데 그룹주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 그리고 현대 에너지솔루션즈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이 OCI 같은 경우는 양 쌍끌인 매수를 통해가지고 60일선 자리에서 골드크로스가 나는 첫
급소, 다시 말해서 정별 초입자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PER이 300이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보율 2400%에 자본금 1200억입니다. 자, OCI 같은 경우에는요. 기초 소재의 기본 폴리실리콘의 폴리실리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매 분기 지금 현재 30% 이상의 고속 성장을 보이고 있는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 2,800억, 그리고 올해 2021년 6,200억에 올해 2022년 컨센이 8,900억입니다. 42% 고속성장을 하는 시가총액 2조 5천억의 종목은 흔치 않고요. 오늘 매수 급소 여러분들의... 네. 알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는 근데 폴리실리콘이 뭐 공급 과잉돼서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갖고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가에 비해서 그만큼 매력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 가격적인 매력뿐만 아니라 네. 3분기뿐만 아니라 지금 4분기까지 네. 지금 이 글로벌 측면에서 이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지금 수요가 네. 상당히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4분기까지도 네.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YMT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뭐 3분기 실적을 지난주 금요일에 장 끝나고 발표하면서 시간으로도 급등했고 이 부분이 오늘 장 초반에 급등을 좀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이 YMT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릴레이라고 하죠. 그러면 개폐 장치, 그러니까 ESS 쪽에서의 이 전력을 공급하고 또 끊어주는 그 개폐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본다고 하더라도 이 YMT의 그 이런 릴레이 개폐 장치 같은 경우는 전기차 한 대당 봤을 때도 8개 이상이 꼭 필요한 그런 장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ESS 시장, 뭐 결국은 이 전기차 시장에 대한 이 개화와 함께 어떤 숨은 YMT 2차 전지 부품주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ESS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이나 이 방전이 어떤 단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이 양방향 개폐 장치를 개발한 어떤 세계 최초의 뭐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런 부분이 어떤 실적으로도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2차 전지 어떤 부품주와 장비주들 중에서도 이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30% 가까이 분기로 봤을 때도 나오는 기업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YMTEC 같은 경우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참 실적주,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주로 많이 좀 겹치면서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ESS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지금 현재 30% 이상까지도 성장세를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YMTEC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의 두 번째 종목 에코프로 HN 한번 들어볼까요? 네, 맞습니다. 에코프로 HN 오늘 에코프로 가족들 급등 종목들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막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오늘도 기술적으로 먼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번 주 금요일장에 골드크로스가 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관통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적인 상승이 필요한 점핑 양봉에 오늘 역망치가 나오고 있는 자리에서 전혀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양봉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전고점의 매물대를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상하게 오늘 좀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살짝 나오다 보니까 장중보다도 오히려 더 종가 기준으로 매수 기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특히나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일하게 친환경 토탈 솔루션의 이 온실 감축 여러 가지의 이 클린룸 케미컬 필터 같은 걸 만드는 특수 용제를 만드는 회사라고 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이 G20뿐만 아니라 기후 대책 회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탄소 배출권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봐야 되는 이 환경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3분기 영업이익이 129억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어놨죠? 전년도 140% 성장을 한 회사이고 10월 18일 공시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현재 이 HN에는요 고속 성장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HN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저 두 번째 종목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세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뭐 3분기 이 실적은 작년보다 당연히 다 좋았겠죠. 네, 그렇죠. 네. 네, 작년에 뭐 영업, 올해 3분기 영업이 작년보다 700% 가까이 좀 증가를 했는데 뭐 당연히 좋아지는 부분이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이런 3분기 때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더 좋아지냐. 이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 이 관건이라는 부분은 최근에 주가에 대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좋게 된다고 한다면 네. 3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4분기 때도 어닝 서프라이즈 일어난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선 뭐 지금 작년과 비교 뭐 작년과 뭐 드라백 뭐 방문객 수 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월별로 봤을 때도 일본의 어떤 VIP 방문객 수의 드라백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좀 증가하는 수치를 좀 나타내주고 있고 역시 뭐 무비자 정책 그리고 일본 쪽에서의 한국 노선 어떤 정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파라다이스의 분위기는 좋아지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선 코로나 전이었던 2019년에 뭐 그 영정도의 파라시티의 그런 매출액이나 드라백을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가 이미 그 부분 넘어섰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 전에 어떤 수준의 이상의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가시하는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뭐 코로나 제한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 중국계 큰 손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었죠.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엔 지난주 금요일 목표 주가 2만 1,000원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세 번째 종목 하나솔루션 OCI 확인해 봤고 이번엔 이 종목 살펴볼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자 OCI와의 연관되어 있는 네. 종목이라 또 볼 수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미처 못 보는 셀링 포인트를 하나 더 체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의 요 밑에 보시면요. 영업이익률이 있습니다. 자, 저번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다시피 2021년 대비 2022년 영업이익률이 자, 50% 성장했습니다. 시가총액이 10조 육박하는 회사가 영업이익률이 50% 성장한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전 종목을 따져보면 많지 않을 겁니다. 아주 드문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다시 말해서 고속성장하고 있다는 걸 또 반증할 수 있고 특히나 영업이익률이 10%나 올랐다는 것은 마진율에서 10%라는 것은 여러분들 독점과 비슷한 반독점, 독점 비슷한 현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도 영업이익률이 가파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있다. 자 기술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셔도요. 오늘 음봉이 자 역망치 음봉이 나오더라도 하나도 겁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왜? 자 따라오는 이동평균선이 자 5일선이 20일선과 60일선 골든 크로스가 나는 오늘 첫 자리가 오늘 마련이 되고 오늘 음봉은 오히려도 보약 같은 아군의 음봉이 나오는 현장을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보고 계시는 현재 시가총액 9조 7천억에 유보율 780%, 자본금 9,700억의 초우량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솔루션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 빼놓을 수 없겠죠. 이에 대해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JYP 엔터인데요. 최근 증권가에서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 종목. 네, 우선 뭐 긍정적인 엔터는 이제 하이브까지 하면 4사가 대표적으로 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이 JYP 엔터 같은 경우가 본업에 가장 충실한 기업이라고 지금 판단이 네. 되고 있는데 이 본업이라고 한다면 뭐 음반, 음원 그리고 어떤 이제 공연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다른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에 대한 진출로 이제 자회사들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 진출하기 때문에 그런 다른 본업 외에 다른 요소로 주가가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좀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하지만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 다른 신사업에 대한 부분에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본업에 가장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뭐 음반 판매량이나 뭐 음원 판매량 본다고 하더라도 특별하게 신보가 없어도 안정적으로 지금 현재 음원과 음반에 대한 부분이 작년 대비해서 그렇게 늘어나는 부분이 급
입증하는 부분이 좀 확인이 되고 있는 현재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음반 판매량은 그래도 천만 장까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뭐 음반, 음원 네. 이런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이제 엔터 산업의 본업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 본업이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하는 거고 그 이후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그룹의 대비와 다른 신사업에 진출을 했을 때는 그 안에서 플러스 알파 구조로 간다는 점에서 봤을 땐 엔터 업종 안에서도 가장 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 목표 주가를 6만 6천 원까지도 6만 원 중반까지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 충분히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엔터주 뭐 올해 연초 이후에 주가 등락률만 보더라도 JYP 엔터만 웃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지난달 말부터 꾸준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도 좀 긍정적이네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네 번째 종목 포스코 엠텍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전기차인데요. 네. 자, 여러분들 포스코 계열의 철강 포정 그리고 철강 부원료화를 사업하는 계열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나 요즘에 이 장대양봉뿐만 아니라 추세가 이렇게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를 깔끔하게 지금 끌고 갈 수 있었던 모멘텀은 리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리튬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지금 황제주가 나오고 있죠. 금양부터 미래나노텍 등등등 그리고 하이드로리튬 그리고 WR 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아직 리튬에 관련 종목 중에서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좀 찐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리튬 종목 중에 포스코 엠텍입니다. 말 그대로 포스코 그룹에서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엄브레인 무레루트 리튬 여무에서 수산화 리튬 공장을 착공하며 국내 기업 주 최초로 리튬 상업화에 나선다라고 얼마 전에 이 거래량 터지는 자리에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장 실적에 옮겨간다라는 것보다도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2차 전지 소재에서 제일 중요한 리튬 테마에 올라탔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 성장성은 확보를 했다라는 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것도 있고요. 탄력적인 면면에서도 거래량이 두 군데 터진 자리에서 5일선 상단에서 오늘 거래량을 죽이는 양수급이 들어왔다는 건 추세적으로 오늘 들어갈 만한 종가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포스코 엠텍뿐만 아니라 최근 리튬 관련주들 급등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도 오늘 6%대 강세는 포착되고 있고요. 포스코 엠텍도 3%에 가까운 오름세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 상승에 대한 좀 연동해서 움직이고 있는 만큼 리튬 가격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성훈 차장님의 마지막 종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도산 인프라코어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여러 가지 뭐 분위기 좋죠.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떤 재건도 있는 상태고 이제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그 모멘텀이 있지만 이게 지금 그 현대두산 인프라코의 네. 뭐 실적이나 그리고 이 방향 자체가 전부 깨끗하게 좀 가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2020년에 현대중공에 편입되면서 이제 그 건설 기계는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개 기업이 거의 독점을 하죠. 두산 인프라코, 현대건설 기계로 볼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현대그룹사의 포함이 되면서 현대건설과 두산 인프라코가 거의 과점하는 식으로 우리나라의 그런 캐파는 계속 늘리겠죠. 그런데 네.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가 이런 해외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인수되기 전에 두산 인프라코 하면은 가장 기억에 좀 남는 게 중국 관련주로 이미지가 커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의 매출 비중이 40% 이상이었지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셧다운도 있었고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수주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 쪽의 비중은 10%대 중반 이하로 좀 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정책과 그런 경제 지표에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는데 그런 부분을 탈피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긍정적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그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 이 판가로 전이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늦은 구조도 있지만 분명히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주가에 선반영되는데 아무튼 긍정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14거래일 중에 단 하루를 제외하고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미래 성장성 또한 좋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로봇 관련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오늘 로봇은 좀
뜬금없죠. 네. 자, 그런데 오늘 아침 양 시장이 강세로 출발한 후에 네. 여러 섹터의 이 등락률이 있는 반면에 네. 테마의 섹터 중에서는 로봇 관련주들이 실금실금 양봉의 냄새를 풍기면서 움직이는 네. 종목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그래서 이제 레인보우 스틱을 들고 온 이유가 기술적으로 먼저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오늘 며칠 저번 달에 10월 26일 날 데드클로스가 난 후에 이 추세가 꺾일 줄 알았는데 다시 한 번 더 자, 60일선을 먹는 두 번째 골드크로스를 만드는 단봉의 양봉을 지금 오늘 좀 만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없이 장중 어느 이 섹터의 이슈로 좀 움직이다 보니까 종가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 자리라고 볼 수 있고 자, 레인보우 스틱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에 있는 연구원님들이 만든 벤처캐피탈의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특히나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중에서는 휴봇, 이종 로봇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단연 원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자 3차원 공간에 사용할 수 있는 6측 이상의 관절을 들고 있는 로봇 중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많은 이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셀링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2024년부터는 해외 매출, 협동 로봇 쪽의 시장 진출로 인해가지고 매출이 급속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북미와 독일, 유럽 쪽에 이 유통망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실적까지도 완비된 로봇 관련주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들어봤습니다. 9월에 상승세를 보여줘 현재 구간 잠깐 숨 고르게 하고 있는데 슬금슬금 로봇 관련주도 시동을 걸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탑픽 종목 한번 선정해 보겠습니다. 이성우 차장님 오늘 탑픽 어떤 종목 선정하셨어요? 아, 탑픽을 현대 두산 인프라코 선정했는데 네. 선정하자마자 목표가 바로 도달해가지고 네.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네. 그 종목에 대한 당황하셨겠어요. 네. 그래서 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축하를 네. 드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 내일까지 한번 지켜보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1차적 목표가 8천 원 말씀드릴 텐데 네. 좀 거의 도달을 했고 지금 이 8천 원 같은 경우에도 이 글로벌 PER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에 한번 두산 인프라코어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가 7,300원 드렸고 오늘 개장할 때만 해도 7,310원이었는데 현재 지금 9%가량의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은요? 네, 자 포스코 엠텍입니다. 아, 네. 자 포스코 엠텍은 저번 11월 2일 수요일 날 장대 양봉이 장중에 나왔었던 윗골이 상단 자리에 네. 8,280원 자리를 목표가를 두고요. 자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종가 기준으로 양 쌍끌이 매도에 세럼봉이 나왔던 자리가 만약에 나오면 종가 기준으로 매도를 할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장중에 지금 현재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1시가 넘어서 비추세 하단 자리에서 저가 매수로 호가에 두세 개 정도 걸어놓고 매수의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포스코 엠텍 리튬 가격 상승에 따른 기대감으로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그리고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